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매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리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 아멘. 신약성경의 서신서는 메마른 법조문이거나 아니면은 율법적인 명령이나 당위이거나 또 굉장히 부담스럽고 초인적인 헌신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서신서이고 물론 공동체에게 돌려읽는 그런 권면과 또 설교와 위로와 축복의 말씀도 담겨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동기는 개별적인 서신서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대단히 개인적이고 인격적이라 그런 것입니다. 개인적이고 인격적이라 엄마가 자식에게 안부를 묻고 당부하고 또 사랑과 감정을 표시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관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이다. 자기가 감정이 있는 대로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주관적인 것이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그런 흔적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에 대한 굉장히 그 편향된 마음, 그렇죠? 또 굉장히 개인적인 공무원들에게 가끔 그런 태도를 봅니다. 나는 공인이니까 편파적이지 않고 치우치지도 않고 개인적인 자리에 서지도 않고 주관적이지도 않겠다. 저는 가끔 속으로 그냥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면 그러면 사람이 아닌데 그런 거죠. 공무원이나 공직에 대한 굉장히 제한적인 이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지 않거든요. 캐톨릭의 교황이 지금도 프란체스코 교황이죠. 그분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받고 또 인정을 많이 받는 이유는 그분이 뭐 가난한 자들에 대한 캐톨릭 교황들의 항상 그 성향은 가난한 자들과 고난받는 이들에게 마음을 같이 하는 거 뭐 그런 거 트레이드마크 같은 거죠. 그건 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의 삶과 신앙과 개인의 경건에 그게 정말 배어 있느냐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런 가슴이 있다고 인간적이라는 말을 쓰면은 또 다른 의미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쁜 쪽에도 인간적이라는 말을 쓰기 좋아하니까 그 마음에 있는 진솔함, 인격적인 것, 또 개인적인 것 이것은 분명히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관적이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관적이라는 말이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한다는 의미에서 임의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심장과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또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표현했어요. 사이보그가 온 게 아니란 말이죠. 돌팔매질도 두렵지 않아, 그리고 밤에도 잠도 오지 않아, 언제나 기계처럼 나는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고난이 와도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그게 사이보그지 뭐예요. 그죠?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니체가 한 이야기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개인적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나는 공인이니까, 야 베드로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너에게 지금 감정을 표현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만민을 위해서 왔거든.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두려워하고 좌우 눈치 보면서 사랑한 게 아니라 그를 향해서 온전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그의 제자들조차도 그가 눈이 먼 것이 그의 죄냐 조상의 죄냐 논쟁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그리고 한 시간도 빼지 않고 흠을 잡으려는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마치 자기를 다 적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한 개인과 한 영혼을 향해서 자기의 인격적인 사랑을 개인적으로 표시하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을 닮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편파적이냐, 그 얘기는 너무나 작은 생각이에요. 작은 생각. 하나님의 그 인격적이고 고결한 사랑을 편파적이라고 말하다니요. 근데 굳이 그렇게 부른다면 편파적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디모데한 얘기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디모데 혼자 볼 거 아닌데 너무 디모데 얘기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디모데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것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관심이에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열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제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다 파산하고 뒤로 물러났죠. 근데 만약에 아직도 공산주의가 혹은 사회주의가 압도적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지금부터 반사회주의 투쟁할 거예요? 지금은 자본주의, 물론 자본주의가 여러 가지 변형이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만족하세요, 제도에? 세금 제도에? 아니면 경제적인 법률에? 아니잖아요. 모순이 많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회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온 국민이 너무 많아서 끊임없이 그런 제도를 가지고 편가르기도 하고 옳다 그러다 이렇다 저렇다 밤낮 그 얘기를 해요. 아주 옛날에는 그러다 보면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그러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개인과 사람은 잊혀져 가는 거죠. 어떤 이념과 생각과 그리고 제도와 그런 것, 그러는 사이에 정말 사랑해야 되는 것, 사랑해야 되는 사람은 사라져가고 그런 얼굴은 잊혀져가고 분노만 남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단지 감정적인 심파가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사랑, 생명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인격체에 대한 사랑, 예, 가늠하다 잡힌 추한 여인에게서도 예수님은 그 사랑을 다시 되찾아주고, 부끄러워하고 숨어있는 삭개오에게도 그에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주고, 예, 오늘 내가 네 얼굴을 찾아줄 거야. 너의 본 모습을 찾아줄 거라고. 그리고 한 개인을 찾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편파적인 사랑을 드러내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노파심을 갖지 않았어요. 아, 나중에 다 얘기해 줄 텐데 사실은 내가 왜 그랬냐면,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1장 7절 말씀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라고요. 옛날 성경에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고 그렇게 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려움 없이 거리낌 없이 사랑해라. 예. 누구 한 개인에게만 편견스럽게 쏟아지는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라.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품는 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전공을 하고 직업교육을 받아서 직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갈수록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분화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분화됩니다. 아주 잘게 할 일들이 쪼개져서 그렇게 한 20년 직장에서 일을 하고 나면 누구나 수레바퀴 아래서 생각이 나는 거죠. 나는 마차에서도 아주 작은 바퀴에 화살 하나에 그 살대 하나에 불과한데 과연 내 존재가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은 너무나 미미해서 이렇게 한 세상을 살다가 과연 내게 사람됨의 뜻이 있을까? 그러려고 어릴 때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과외하고 잠 오는 눈 비비면서 학원 가고 그리고 유학을 갈까? 고시를 볼까? 네.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인생인가? 그렇게 밤을 새우고 했던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은 너무 미미하다. 우리가 종종 그런 회의, 환멸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 마음의 보석상자. 주님은 내 안에 보배를 담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퍼즐 한 조각 같은 삶을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맞추어 가는 존재가 되게 하신 거죠. 내 인생은 변두리 인생인가?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자리, 꼭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곳에서 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게 하셨죠. 세상은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세상의 역사는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분노하거나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예, 이 세상에서 빼앗긴 마음으로 사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아픈 일이 많은가? 그게 아니라 기도할 일이 많은 거죠. 예.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아플 일 없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걱정할 일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 느끼는 공통적인 건 뭐냐면요. 사람이 죽으면 굉장히 빨리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니까 생각하죠.
근데 그건 기억일 뿐이에요. 그렇죠? 무서운 속도로 그 사람은 멀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멀어져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일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 안에서 그것은 고통이거나 어려움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이유. 음이 안 잡히네. 네. 사랑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그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개인적이고 퍼스널하고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야, 너 사랑하기 너무 힘들어. 끝도 없어, 끝도 없어, 끝도 없어. 네. 그럼 우린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하러 만드셨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네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그 사랑이 되셨고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박애주의자가 아니고요. 온 백성을, 가난한 온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얼굴이 없어요. 그건 이념이에요. 가난한 사람 전부를 사랑한다. 그건 이념이에요. 그래서 대개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가까운 데서 문제가 많이 터져요. 왜냐하면 가까운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도요, 예, 온 세상을 땅끝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잊지 않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내 주위에 있는 한 사람, 두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대개 보면 영화 배우는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안 사랑해요. 그죠? 예,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영화 배우같이 사랑할 사람이 인생에서 있을 거라. 근데 없어요. 그렇죠. 네. 뭐 목회자나 설교도 유튜브 보면 뭐 이 사람 저 사람 나오니까 아, 저런 분을 좀 사랑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벌써 20년째 제 설교만 일주일에 여러 번 듣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겨우세요? 네. 별 수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은 몇 명 안 되거든요. 제가 늘 생각하는 거지만 몇 명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 보세요. 사랑한 사람이. 뭐 어쩌다가 만난 사람이 가끔 연락 와서 아, 반가웠어요. 언제 한번 뵐 날이 있을까요? 아, 기억이 참 스마트했는데. 볼 날 없어요. 네, 아마도 없을 거예요. 아마 이게 마지막인가? 공항에서 한 번 만났는데 공항의 이별인가? 그거 마지막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아우 정말 지겨운 그 사람들이 늘 만나는 거예요. 우린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 내가 하는 일, 아우 이 일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우리 교회 정원 한가운데 그죠? 죽은 나무 있고 그 주변에만 잡초가 이제 포위돼서 남았어요. 그게 계속 걸렸거든요. 다른데 많이 뭐 순에서 이제 못하는 순은 남성교회에서 지난번에 가서 뽑지는 않고요. 그냥 확 밀었어요. 또 올라올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일단은 깨끗해졌으니까 가운데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부목사님들하고 저거 뽑자. 그래가지고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가운데가 시원해 보이잖아요. 이번 주간 한 것 중에서 제일 보람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보람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야, 참 인생이 멋지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 참 멋지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사소하고 자잘한 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주변이나 챙기고 살아라, 소시민적으로 네 앞가림이나 잘해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소중함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적개심을 가지고 그리고 비판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무서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설 거란 말이죠.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지 않을까? 아니,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는 것을 어떻게 막아요? 경제생활을 해야 되니까 법이 허용된 한도에서 경제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모두 다 집안에 들어앉아 있으면 바이러스 물러가겠지만 그러면 생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독일 사람들은 대부분 재택근무를 많이 시키는데 한국에서는 부지런하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회사를 가잖아요. 확진자가 언젠가는 나올지 모르고 또 조금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법적인 조치가 되면 그걸 할 수가 없겠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비난하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을 다하고 사랑하고 비난하는 일은 없어요. 설사 누가 실수로 잘못했다고 해도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태리나 프랑스에 갔을 때 제가 좋았던 건 뭔 줄 아세요? 옛날에 카페나 길거리 음식점 같은 데나 이런 이 큰 건물을 되게 아래층에 음식점들이 있는데 그 식탁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죠? 예, 아주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뭐 분식점인가 보다. 근데 싸지 않아요. 싸지 않아. 그래도 3, 40유로는 줘야 먹어. 그런데 식탁이 엄청 작고요. 조그맣고 정말 이렇게 비비고 들어가가지고 간신히 앉아요. 근데 그게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프랑스 같은 데서 그 도심에서 그런 데서 밥 먹은 사람들이 사진도 찍어가고 야, 참 프랑스는 멋있다. 다들 그랬을 거라고. 근데 요즘은 그게 야, 코로나 시대에 감염의 온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렇지 않은 거죠. 한때는 너무나 문화이고 멋있고 그리고 굉장히 부러운 것이 되었던 것이 요즘은 코로나의 원상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감염병이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태를 와서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기에는 질병이 오고 또 사망자들이 생기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뿐이죠. 근데 두려워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를 비난하면서는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요, 무서워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어릴 때 우리 전도사님이 알려준 거예요. 마귀를 무서워하면서 이길 수는 없다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이 마귀를 무서워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다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무서웠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예수님 사랑하지. 그러니까 무서운 마음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 규정을 잘 지키고, 근데 지킨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정말로 신방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데 안 할 수 없어서 제가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감염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면은 한마음교회 목사가 부주의하고 돌아다니다가 감염됐다 비난해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런 걸 부끄러워하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랬다고 해서. 예. 그래서 한마음 교회발 확진자. 고짜이당 독일에서는 그런 말 쓰지 않아요. 한마음 교회발 확진자. 그런 말 쓰지 않아요, 여러분. 예. 우리는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면 좋겠어요. 디모데 연소함, 우리 김재희 목사님도 예, 연소함에 대해서만 얘기해 줬는데 지난주 수요일날 연소함, 또 너의 연약함, 예, 그리고 위장이 안 좋고 속이 안 좋아, 그건 보통 심약한 사람들이 생기는 질병이죠. 신경성 위염 같은 거, 예, 뭐 역류성 식도염, 되게 심리적인 것들이 많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를 부끄럽지 않아요. 아, 디모데가 바울 선생님이 나를 공개적으로 디스하는데? 예? 너 뭐 네 비유를 위해서 물만 마시 말고 포도주를 조금 쓰라. 뭐 디스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리고 뭐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거 2차가 한데? 예? 업신여김을 받고 있는 중에 또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왜 공개적으로 왜 그러시는 거예요? 멋진 디모데, 뭐 훌륭한 디모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두려워하지 않아. 바울 사도가 나의 약한 것만 자랑하노라. 이게 어떤 수식어가 아니라 어떤 수사가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랑 안에서 그런 걸 나타내는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평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이 기도 제목은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도 모르게 할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멋진 얘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산에서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수의 사도가 되었다. 예, 멋진 말이지만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니라 제가 바울 사도에 심취하면서 이런 인사말 하나하나를 뜯어봤어요. 전에 하나하나 뜯어봤는데 그 말 하나하나가 정말 가슴에 절절한 얘기인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는 그게 교리적인 얼굴 없는 형식적인 이야기가 되었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죠? 예, 뭐 만삭되지 못한 같은 저에게도 교회에서 행사 때 어떤 축사 같은 거 할 때 답사 같은 거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 감동이 없었어요. 저분은 만삭되지 못한 사람 같지 않아요, 절대로. 예, 풍채도 좋으시고 뭐 지위도 높고 있을 거 다 있은 것 같은데 왜 말을 저렇게 할까 제가 생각했어요. 그게 겸양의 미덕이에요. 아니죠.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 것과 같은 나는 겸양이 아니에요. 그가 깨달은 분명한 진실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아마 디모데후서 1장을 쓰면서 눈물이 흘렀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파피루스인지 모르겠지만 그 양피지 위에 눈물이 흘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진실됨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우리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진정 어린 거예요. 예. 깨끗한 양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너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눈물을 기억하고 너를 그리워하고 너를 보기를 원한다. 야, 그래갖고 어떻게 성교하겠어요?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예. 내 눈물? 또 디스야? 너 눈물이 많구나. 아니죠. 예.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인격적이고 그 안에서 주님의 흔적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을 나타내고 그리고 평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수근거림이나 이런 것에 자꾸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왜곡되지 마세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가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있고 자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는데 예배는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해요? 드리는 거죠. 당국에서 모이지 말라고 할 때까지. 그렇죠. 당국에서 모이지 않는 게 좋겠다. 이제 우리가 힘으로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방에서 쪼여오니까 회사 다니는 직원이 출장 온 사람에게서 감염됐는데 그 사람이 오니까 또 가족에게 감염되고 그 아이들이 학교 가니까 또 학교에서 감염되고 그 아이들이 또 어떻게인가 식당에서 만나니까 식당에서 감염되고 병원에서 유치원에서 이제 감당이 안 돼요. 결국 교회 안에 그 사람들이 다시 모이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거리 두고 마스크 끼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당국에서 오케이 다시 집회금지 몇 명 이상 모이는 모임은 집회금지 그럼 우리가 또 온라인 하면 되잖아요. 저는 온라인 하면서 좋았어요. 저는 인터넷에 목사님들이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막 피눈물이 난다고 저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 준비할 때 집중력이 또 많이 있었거든요. 없을 때도 있었지만 집중력이 있었고 저는 괜찮고 좋았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많이 슬펐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런 영성의 느낌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유익했거든요. 좋았어요. 그래서 뭐 비대면 시대가 되면 뭐 예배가 죽고 굉장히 저는 호들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편지로 교류하면서도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3분의 1에 대항하는 서신서는요 다 비대면이에요. 예. 오늘날 뭐 얘기하는 무슨 뉴 노멀 비대면 이게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1장 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요. 그러니 서로 열심히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한 사람과 작은 일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한국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 교회 가지고 온 뉴스가 하루 종일 떠듭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교회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좀 정치적으로 막 독한 얘기를 하고 어떤 편향된 한쪽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누구나 편향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기에다가 다 모든 것을 쏟아넣는 것은 저는 페어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평양되지 않았었나요? 그죠? 옛날 얘기하면 다 아이고 좀 너무 가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 사랑하고 섬기고 해야 될 할머니, 할아버지였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것도 알아야 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저런 편향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가진 사람도 있는 거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이 바이러스 사태는 그분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교회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저 사람들하고 우리는 달라요. 저 사람들 뭐 이단으로 규정됐던 사람들이래요. 뭐. 그러면서 자꾸 얘기하는 거 저는 그건 말려드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주님의 영을 받은 대다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예 등대처럼 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볼까? 우리 그런 거 신경 썼나요, 여러분? 예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기에도 바쁘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한국 사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2010년, 2015년 사이에 한국 개신교가
몇백만이 증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전통교회들이 가물어버리는 사이에 그러나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그건 뭐냐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이 살아있으니까 그 복음을 사랑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면 성장하게 돼 있는 거라고. 그죠? 그렇습니다.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터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비가 오니까 잡초도 자라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의 알곡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지 않으실 겁니까? 아픔을 겪고 또 우리 태민이도 그렇지만 아픈 아이들의 부모들은 바로 사랑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싸울 줄 알아요. 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안다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 당한 사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오늘 하루 감사하는 거죠. 병상에 있어 보면 알아요. 열이 떨어지면 그걸로 감사하는 거고요. 맥박이 돌아오면 그걸로 감사하고, 예, 태민이가 아직도 장을 열어놓고 3일 동안 마취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장에 소장에 부기가 빠졌다고 그러니까 다시 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지 않고 한 10년 거 보장해 주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서 교만해지고 그 자리에서 부패해버릴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것은 마귀나 걱정하라 그러세요. 우리는 그런 거 걱정하지 않고요. 하나님 사랑하며 그 길로 가겠습니다. 두려움 없는 여러분과 디아스포라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